24년간 지속되고 있는 비극이 있습니다. 약 400만 명이 이 제품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잠재적 피해자만 약 30만에서 5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사망자만 1,300명이 넘습니다. 드러난 사망자만. 6.25 사변 이후 대한민국에서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숨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들어 알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아마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쌍둥이 자매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시면 이 참사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혜수는 지난 2010년 24주 겨우 6개월 만에 쌍둥이 동생과 함께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혜수야 오지마. 답답해. 태어날 때부터 몸무게 540g, 겨우 어른 손바닥만한 아기였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출산. 쌍둥이 임신하다가 그 24주째 복통이 와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병원으로 이제 산부인과로 바로 가게 됐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왜 갑자기 왜 복통이 오는지 그런 거 잘 인지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함께 태어난 쌍둥이 동생은 곧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살아남은 혜수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헤맸습니다. 특히 폐가 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폐가 좀 많이 안 좋아지긴 했었어요. 그래서 인공호흡기 단계를 조금 올리면서 봤었는데 인큐베이터 안에 혜수를 안아줄 수 없는 엄마는 노래로 사랑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지 6개월쯤 됐을 때는 젖병에 든 모유를 힘차게 빨고 스스로 기지개를 켤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8개월 뒤엔 체중이 2kg까지 늘었고 무사히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하려고? 안아주려고. 안아주려고? 아유, 넌 못 안어. 안 돼, 안 돼. 엄마 아빠는 한겨울 찬바람이 못 들어오게 창문을 비닐로 모두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가습기를 틀어놨습니다. 가습기엔 SK가 만들고 애경이 유통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넣었습니다. 폐가 약한 혜수를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거를 갖다가 청결하게 한다고 좀 얘 엄마가 신경을 쓴 거예요. 쓴다고 이제.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도 많이 또 쓰게 되고 거의 24시간 동안 얘 그냥 코에다가 계속 그냥 밀어 넣어주고 이제 막 그런 거죠. 이제 보면은 엄마가 봐줄 거야. 그런데 갑자기 혜수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혜수 빨리 낫게 해주세요. 열이 떨어지고 배가 건강해져서 인공호흡기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집으로 온 지 겨우 3주. 밤을 꼬박 새우며 정성을 다해 간호했지만 혜수는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워했고 결국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약도 어떤 치료도 듣지 않았습니다. 혜수의 폐가 급속하게 굳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혜수 아빠에게 모진 선택지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결정하셔야 될 것 같다고. 네. 그러니까 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호흡기를 떼야 된다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을 봐도 얘가 너무 이게 아파가지고 폐가 아파서. 그러니까 숨을 쉬기도 힘들고 폐가 아픈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얘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그 표정을 짓는 거예요, 가서. 네. 예. 아빠의 동의를 받은 의료진은 혜수에게서 호흡기를 제거했습니다. 쌍둥이 동생을 보낸 지 9달 만에 언니 혜수도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습니다.
영유아 5명.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 범인, 폐질환과 천식. 그런데 다음에 가습기 살균제가 임산부와 어린 아이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에도 폐수가 집에 돌아온 뒤에도 계속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사실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아니 폐수하고 상황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저희도 분명히 그 가습기 살균제를 분명히 쓰고 있었고 네. 가습기 매트를 분명히 쓰고 있었고 네. 야 이거 맞구나 이게. 곧바로 정부에 죽은 해수의 의료 기록을 보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답을 내놓은 건 그로부터 2년이나 흐른 뒤인 2014년. 판정 불가. 해수의 죽음이 가습기 살균제와 상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판정 불가라는 사유조차도 없어요. 그냥 판정 불가예요. 딱 두 줄에 두 줄 네. 그냥. 판정 불가예요. 그냥 어떤 뭐 때문에 판정 불가도 아니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과 억울함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1년 뒤에 다시 나온 심사 결과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정. 죽은 해수가 쓴 제품, 즉 SK케미칼이 만든 가습기 메이트는 동물 실험 결과로 볼 때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정부에게 면죄부를 받은 SK케미칼은 가해 인정도, 공식 사과도, 배상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그 소중한 어린 생명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야말로 짧은 시간 고통만 받고 떠나버렸군요. 근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인큐베이터에서 나오고 가습기 살균제를 쓴 지 3주 만에 폐가 굳는 증상이 발생을 했는데 그리고 그 증상으로 사망했는데 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겁니까? 7년 넘게 피해자들이 큰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골속으로 시행된 흡입 독성 실험 그 실험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2011년에 정부에서는 이 옥시, SK케미칼 등이 만든 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에 대해서 흡입 독성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주성분인 PHMG를 흡입한 쥐들에게서는 이 폐가 굳는 이 폐 섬유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SK케미칼이 만든 이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인 CMIT, MIT 이 성분을 흡입한 쥐들은 이런 폐 섬유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정부는 오로지 폐 섬유화 증상만 확인했습니다. 다른 증상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 연구진들이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스트레이트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사실 이 실험 결과를 공개하는 게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길 바라는 마음에서 취재했습니다.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여기에 든 핵심적인 살균 물질은 페인트 방부제 등으로 쓰이는 CMIT와 MIT입니다. 대구 가톨릭대 연구진은 새끼를 뵌 어미 쥐의 호흡기에 SK 가습기 메이트의 주요 살균 성분인 CMIT와 MIT를 주입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저농도와 중농도, 고농도군 등 세 그룹으로 나눠 실험용 쥐에 살균 물질을 주입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농도의 살균 물질을 주입한 어미쥐 4마리 중 2마리는 아예 죽어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어미쥐 2마리가 낳은 새끼 26마리 중 절반이 넘는 14마리는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더욱이 사망한 상태로 태어난 새끼쥐는 팔다리가 발달하지 않거나 심각한 저체중 상태였습니다. 노출되자마자 성장이 멈추고 그것이 죽었고 그 다음에 탄생 때 그런 사지 밀발달에 사산 마우스가 태어난 거죠. 죽은 채로 나온다. 그렇죠. 죽은 채로. 독성 물질을 조금만 투입한 저농도군의 어미쥐도 죽은 새끼를 출산하는 사실이 확인됐고 살균제 독성 물질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사산율도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SK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피해가 실험용 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난 겁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어미쥐가 죽기 시작하는 농도가 1이라면 뱃속 새끼쥐는 그 절반인 0.5 농도에서 사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들이마신 임신부는 살아도 태아는 죽음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실험으로 확인됐다는 뜻입니다. 연구진은 SK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물질이 혈액과 해반을 따라 이동해 직접 새끼쥐를 공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돌아다니니까 태반까지 또 통과한다는 거죠. 굉장히 큰 영향을 유도하면서. 일단 전신혈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에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학회의 정식 심사를 통과해 한국환경보건학회지 10월호에 게재가 결정됐습니다. 연구진은 SK 가습기 메이트 원료에 대한 추가 실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쥐의 코 속에 독성 물질을 투입하는 실험인데 코 주변과 눈에 심각한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2009년 초부터 2년 동안 SK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한 13살 어린이에게도 쥐 실험 결과처럼 코와 눈에 심각한 질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왼쪽 코에 선명히 보이는 흰색 덩어리, 코 조직에 염증이 생기다 굳어가는 비강 섬유화 증상입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위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실명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뇌를 건드니까 뇌 손상 올 수 있으니까. 최근에는 눈에도 이상 현상이 일어난 데 이어 경련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제 검사를 하러 갔더니 안과에서 갑자기 이제 외사시가 심하게 와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한 달 전쯤에는 아이가 이제 또 갑자기 경련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결과가 또 좀 안 좋게 나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자신의 손으로 아들의 몸을 망가뜨렸다는 죄책감에 엄마는 오늘도 눈물을 쏟습니다. 저는 죄인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만 죄인이 아니고 공범이 있잖아요. SK와 애경이 공범이라면 공범인데 왜 나만 이렇게 죄를 받듯이 고통받고 혼자 이렇게 발버둥 쳐야 되냐. 왜 나만 아이한테 미안해해야 되냐. 미안해할 사람들이 또 있는데 왜 그들은 이 아이한테 미안해하지 않느냐. 네, 정말 끔찍하고 충격적이네요. 독성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SK는 저 독성이 심각한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서 사람이 그걸 그대로 마시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습기는 주로 노인이나 유아 그리고 임산부 등이 주로 사용하죠. 네, 약한 사람들이 더 많이 썼죠.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하루 종일 틀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약한 사람들,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저 독성 화학 물질을 들이마신 거죠. 네, 그런데도 SK 측은 정부가 발주한 동물 실험에서는 흡입 독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동물 실험이라는 게 모든 걸 증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번 실험을 진행한 연구진을 포함해서 저희가 만난 이 전문가들은 모두 사람은 쥐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쥐에게는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에게 피해가 나타났더라면 이 그 피해는 그 자체로 인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쥐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물론 쥐 같은 사람이 있긴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한 쥐가 아프면 인정하고 안 아프면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도 SK는 동물 실험, 쥐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실이 피해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몸이 피해의 증거 그 자체인데 자꾸 다른 증거를 가져와서 증명을 해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페인트 방부제 등으로 사용되는 이런 이 독성 물질을 사람에게 들이붓는 방식, 이거 도대체 누가 생각하고 시작한 겁니까? 네, 바로 국내 굴지의 화학약품 회사 SK 케미칼입니다. 동물 실험과 과학을 그토록 중요시하는 SK가 도대체 어떻게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는지 함께 보시죠.